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께서는 좀 다소 생소하신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첫째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 두 번째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그리고 세 번째는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짧은 시간에 상당히 집중된 함축된 그런 이야기를 드려서 여러분이 듣기에 좀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오히려 더 환하게 더 밝게 드러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필립 얀시를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 작가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은 감동을 주는 눈물이 나는 그런 류의 책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의 책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필립 얀시를 좋아합니다만 조금 엄밀히 말씀드리면 제가 필립 얀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의 책 전체이기보다는 그분의 책이 제기하는 문제제기 방식, 그것을 제가 특별히 좋아합니다. 그는 언제든지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만 결론을 가지고 책을 쓰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문제로부터, 의심으로부터 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책은 좀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모든 책에서 그는 항상 의심과 항변에서 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그의 영혼의 고뇌가 너무 솔직하고 정직한 그런 내면의 소리들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기가 내면의 평안, 평온함에 대한 감동적인 글을 썼어요. 그런데 컴퓨터 에러가 나서 글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자기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내 영혼의 평안함, 그것은 컴퓨터 에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썼던 평안함이 뭐냐?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글을 다시 씁니다. 이것이 그의 글쓰기 방식입니다. 또한 기도라는 책을 쓸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됐는데 하나님 소금 좀 건네주세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럼 기도란 뭘까?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글씨기 방식입니다. 영적인 거장들에 대해서도, 성경 인물에 대해서도 많은 글을 썼어요. 감동적인 글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고장난 컴퓨터, 결제할 신용카드, 집안의 많은 대소사, 친구 결혼식, 일상적인 이 번잡함이 쌓여서 점점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장자리로 밀어버려요. 뭐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 대접하고 일하고 결정 내리느라 뭐 너무 바빴어요. 이렇게 생긴 공백은 사실 욥이 경험한 욥의 고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그걸 묻습니다. 필립 얀시는 목사님입니다. 자신이 목사지만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하는 말,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승리자입니다, 이런 말들이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운 말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섬기는 교회 여집사님은 지금 마약 중독 재활센터에 아들이 가 있는데 그 가 있는 10대 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사랑하실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앞에서 목사님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말이 너무 당황스러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당황스러워요. 무언가를 열망하는 말인 줄 알겠는데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마치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로 글을 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요즘 흔히 쓰는 이런 거울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이제 작은 금속 조각, 구리, 동 같은 것을 갈고 닦아서 어렴풋이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뿌연 거울입니다. 희미하게 봅니다. 지금은 모든 게 희미한 사건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간격이 너무 크고 멉니다. 그건 그때의 이야기지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은 희미한 것뿐입니다. 드물 희, 적을 미 아니겠어요? 아주 드물고 작은 희미함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희미한 믿음이란 얘기가 아니라 희미함의 믿음입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미한 믿음이 아니라 희미함의 믿음. 믿음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희미함이 그 믿음의 본질입니다. 최근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는 권사님이신데 그분의 딸을 제가 잘 압니다. 엄마 때문에 고민이 돼서 찾아왔어요. 신앙생활 잘 하시던 권사님이셨는데 무슨 뭐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그게 이단에 속한 모임이었어요. 신앙이 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깊이 빠지지 않고 금방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창피하기도 하고 본교회 목사님에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찾아오셨는데 이 권사님의 진짜 고민은 그게 아니에요. 고민은 뭔고 하니 잠깐 잘못 분별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나와서 이제 다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내면의 고민은 뭔고 하니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자꾸 그 이단에서 가르쳐줬던 그 확실한 얘기들이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해서 가르쳐주신 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자꾸 이단은 뭔가 이 작구를 딱딱 맞춰가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니까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마치 담배 끊은 사람이 담배 생각나듯이 술을 끊은 사람이 술 생각나듯이 이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은 뭐 이럴 때는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럴 때는 저런 말씀하시는 것 같고 뭐 일목요연한 데가 별로 없었는데 그곳에서는 모든 게 일목요연하니까 이게 고민이라는 겁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에 일부러 아주 의도적으로 통일교 원리강론, 뭐 베레아 귀신론 이런 걸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똑똑한 서울대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엔 이해를 못했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빠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분명하게 모든 걸 이야기해 주거든요. 교회는 늘 알쏭달쏭이에요. 그 싸이가 하는 노래 중에서 뭐 알랑가 몰라. 아리까리해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데 거기서 너무 확실하게 말해 주니까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간과 영혼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과 영혼은 같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뿐 다 알 수가 없어요. 칼 바르트가 시간과 영혼 사이에 무한한 질적 가치 그런 유명한 글을 씁니다. 유한은 무언을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다. 완전히 다른 것이니까. 저도 사실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 제목 처음에 사무실에 넘겨놨던 제목은 뭔고 하니 시간과 영혼의 질적 차이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논문 제목 같아가지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영혼 같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과 영혼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이야기했던 칼 바르트가 오늘 본문 13장 12절을 가지고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20살 먹은 자기의 둘째 아들이 알프스에 등산 갔다가 추락사를 해서 죽습니다. 그 아들 장례식 때 아버지 목사가 오늘 본문 12절 한 절을 읽고 지금과 그때라는 유명한 설교를 해요. 그가 이 본문을 라틴어로 읽습니다. 라틴어에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희미한 것을 보니
그 얘기를 가지고 거울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게 거꾸로 보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수수께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희미합니다. 접경지대예요. 지금도 참이고 그때도 참이에요. 그러나 이 접경지대, 이 모든 게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늘 빛이 어둠 위를 비치는 곳이고 죽음의 목전에서 생명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곳이고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포로이지만 자유로운 곳, 보이지 않지만 길이 보이지 않지만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의심이 많지만 확신을 얻을 수 있고 비통하지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이 지금과 그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금과 그때가 다 참인데 그것을 묻고 있는 오조지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빛난 면류가 넣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 자체는 희미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역설합니다. 자기 아들 장례식 때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희미함 중에 분명함이 있다. 또 희미함은 분명하고 분명함은 희미하다.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희미해집니다. 우리의 소망도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사랑이, 사랑만이 희미함 중에 힘을 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이유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나마 사랑 때문이에요. 믿음 부족해요. 소망도 없어요. 그래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때로 그 사랑에 매여서, 때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안 계신 분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상하게 십자가에 내 마음이 끌려요. 오직 사랑만이 희미함 중에 힘을 줍니다. 사랑이 믿음을 줘요. 사랑이 소망을 낳는 겁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19세기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인물이 실존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키에르케고르고 다른 한 사람은 여러분이 미운 오리새끼라는 동화로 잘 아시는 안델센입니다. 이 안델센과 키에르케고르는 같은 시기에 같은 덴마크 코펜에서 활동을 한 사람이었고 사실은 서로 강하게 비판을 주고받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첫 번째 쓴 책이 안데르센 문학비평서였습니다. 안데르센의 그 동화 중에 자전적인 동화 미운 오리새끼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키에르케고르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기러기라는 제목의 우화적인 글을 씁니다. 아시는 대로 이 오리새끼 틈 중에서 미운 오리새끼는 백조가 되어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나 키에르케고르의 기러기는 반대입니다. 날지 못하는 거위들을 날게 하기 위해서 많이 애씁니다. 근데 늘 듣는 얘기는 거위로부터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이 비난 앞에 기러기가 의기소침해지고 날지 못하는 거위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이야기가 맞습니까? 백조가 된 오리새끼? 아니면 거위가 된 기러기? 두 얘기가 다 진리를 담고 있죠. 거위가 된 기러기에 우리 인간 실존의 현실이 있습니다. 또 오리새끼, 백조가 된 오리, 그 이야기에도 숨은 진리가 있잖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하나는 지금의 이야기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여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설명이 필요한데 키에르케고르를 가르쳐서 가장 기독교적인 철학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는 원래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고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가 덴마크 국가교회를 비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국가교회에서는 키에르케고르에게 목회 기회를 줄 수 없었고 키에르케고르 스스로도 국가교회에는 들어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Christian Discourse라고 해서 저 설교문만을 씁니다. 그래서 담화문을 씁니다. 신앙적인 내용. 그래서 기독교 복음으로 기독교 국가를 비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떨어서는 키에르케고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는 그냥 단순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국가교회가 하나의 형식주의로 빠지는 모습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교회가 정치적인 실체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묘지법을 만든다 그러면 목사들이 공무원이니까 이거 지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그거 가지고 묘지법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키에르케고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포주를 하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도장받고 포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러기 이야기에 나오는 기러기는 키에르케고르의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죽기 전에 국교회 목사가 와서 임종 신학문답을 하려고 하니까 키에르케고르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공무원이거든요. 우리 지금 교회의 목사님이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행하는 예식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실체로 형식주의에 흐르다 보니까 그 집행하는 걸 그대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덴마크 국가교회는 키에르케고를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미워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 많은 학자들이 키에르케고르야말로 교회를 위한 진정한 순교자였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원래 글을 많이 썼는데 다 덴마크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게 독일어로 불어로 영어로 번역되면서 좀 기독교 복음에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 중에 우리 복음에 있어서 가장 두 가지 이야기를 그가 많이 합니다. 하나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국가교회 일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싱글 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두 가지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신앙의 도약, 싱글 원, 단독자로. 그래서 그가 제일 많이 한 말, 신앙의 도약. 참된 신앙은 참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동시에 의심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의심 없는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 속에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희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단지 무언가에 쉽게 속아 넘어간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힘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과 영혼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우리,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알겠어요? 그때야 온전함이 올 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폐하리라.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뒤에서 빵빵하게 밀어주십니까?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하나님 너무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업 대박 터지고 식당에 손님 미어 터지고 아이들은 다 올백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그러시고도 하나님 뭘 그렇게 또 요구하는 게 많으세요? 세상에 빛이 되라 그러고 소금이 되라 그러시고 또 북한 선교까지 담당하라 그러시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예? 세상에서 승리하라 그러고 뭘 이렇게 팍팍 밀어주시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매주일 많은 거 하잖아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드리죠. 이렇게 문안 드리죠. 시간 내서 봉사하죠. 물질도 드리죠. 그런데 그러면 다 건강하고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 좀 세게 한번 팍팍 밀어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믿음이 아니죠. 소망이 아니죠. 사랑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처음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셔서 아주 어렵게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한테 손을 대지 마라. 여러분 표현을 좀 용서하세요.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장난하시는 거예요? 사람 가지고 노시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도대체? 아들 잡아 죽이라고 했다가 힘들게 죽이려고 하니까 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걸 소망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일방통행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들 죽이려고 하라고 할 때
멈추게 하라고 한 그 천사의 음성 귀 기울이지 않고 죽여버렸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건 믿음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소망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들을 바치랍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흘길을 가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희미하다 뿐이겠어요. 앞이 캄캄하죠. 막막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 있었겠어요. 소망이 어디 있었겠어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다만 사랑에 이끌려서 어렵게 어렵게 발을 옮깁니다. 칼을 뽑아서 아들을 내려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십니다. 여러분 그 뒤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상상하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전 꼭 아브라함이 칼을 땅에 꽂으면서 통곡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제사 드려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그동안 부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 3일 동안 애간장이 탔을 거 아니에요. 가슴이 녹아내렸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라도 있었겠어요. 칼을 내려놓으면서 통곡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껴안으면서 사랑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아니었어요. 소망도 아니었어요.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믿음은 희미한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분명합니다. 희미함 가운데 오직 사랑이 어렵게 어렵게 마치 난산 중에 아이를 낳듯이 소망과 믿음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믿음이 없고 소망도 없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랑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 희미하고 아는 것 부분적이오나 주님 지금과 이때를 또 지금과 그때를 주께서 이어주고 계시오매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오늘도 험한 십자가 사랑으로 강하게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처지와 형편에 따라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